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1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오늘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뒤 30년 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즉 건국을 선포할 때 또 대통령이었으니까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했다는 말을 헌법 전문에 넣도록 한 사람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입니다. 그들은 상해 임시정부가 표방한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이 이념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의 항일 운동이 민족 독립 운동의 정통이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역사 조작을 하다가 보니까 소련군이 북한 지역을 해방한 것도 지워버리고 있지도 않은 무슨 혁명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김일성이가 북한 지역을 해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조작하는 것은 전체주의의 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역사를 조작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속여서 계속 정권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뜻깊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아마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습니다. 국가적 기념식은 대통령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급하지도 않는 회담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그 회담도 단독 회담과 부부 동반 회담인지 뭐 면담인지 사교인지 모르는 그런 걸 합쳐가지고 한 2시간 남짓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약간 굴욕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 있었으면 좀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굉장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 때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아낸 자유세계의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미일 군사동맹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공산주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본과의 국교 수립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회담장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젠하워의 등을 향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런 고얀 놈이 있나? 다행히 이 말은 통역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들레소 국무장관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설득해서 다시 회담장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시계를 보더니 내가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나가겠다 해서 나가버렸습니다. 회담이 깨져버렸습니다. 남은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문을 만들어낸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이승만 대통령을 문재인 세력, 문재인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어떤 자는 미국의 괴뢰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괴뢰? 자, 미국의 괴뢰라고 하는 자가 괴뢰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닉슨 부통령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닉슨 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공산주의를 어떻게 다루면 된다 하는 법을 배웠다고 회고록에 쓰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닉슨 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아이젠하워의 부하라고 알려지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카드를 하나를 놓치게 된다. 이승만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소련, 북한, 중국에 대해서는 뭘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단독 국진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미국도 중국, 소련을 대할 때 카드를 갖게 된다. Unpredictability. 뭘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예측 불가능이다. 이게 바로 공산당과 대결하는 데 가장 좋은 전략 중 하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회고록에 나이 많은 현명한 분의 가르침을 가지고 소련 중국을 상대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발전시킨 게 미치광이 전술입니다. Madman Theory. 공산당을 대할 때는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해야 된다. 바로 Madman Theory를 이어받은 사람이 트럼프라고 일컬어집니다. 트럼프의 선생이 닉슨이라고 합니다. Madman Theory. 닉슨의 선생은 이승만이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이승만의 제자쯤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리면서 문재인 세력은 이승만을 지웠습니다. 이것은 한글 창제를 기념하면서 세종대왕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산대첩을 이야기하면서 이순신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승만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승만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을 받는 이유가 한미동맹 덕분 아닙니까? 한미동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6월 18일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던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등 아주 목숨을 건 외교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해서 만들어낸 것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고 거기에 기초한 것이 한미동맹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나도 당당할 수가 있고 김정은을 만나도 그럴 수가 있고 시진핑, 푸틴을 만나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문재인 뒤에는 미국이 있다. 한국 뒤에는 미국이 있다. 그러니까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이지만은 만만하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한미동맹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 손바닥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 이승만을 지울 수 있을까요? 지금 타고 간 비행기가 무슨 비행입니까? 보잉 747 잠보 대통령 전용기 한 대가 요새 한 4억 달러 합니다. 그런 비행기를 살 수 있는 돈을 누가 벌었습니까?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트럼프를 만나러 갈 때 비행기를 못 구해가지고 미국, 중국 비행기를 빌려서 간 것 아닙니까? 한미동맹이 없었으면은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가 없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워싱턴 갈 때 남의 나라 비행기 빌려서 갔을 사람 아닙니까? 이승만이 없었으면 어떻게 오늘의 이런 불을 누리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승만이란 말은 말하지 않지만은 이승만 박정희 공적을 연설할 때마다 칭찬합니다. 며칠 전에도 한국이 5030 국가가 되었다.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7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한미동맹, 교육 확충, 농지개혁 등등 덕분 아닙니까? 박정희의 이승만 노선을 이어받은 박정희의 경제개발 덕분 아닙니까? 1인당 평균 수명이죠. 평균 수명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장수국가로 되었습니다. 10대 장수국가 안에 들어갑니다. 미국보다도
평균 수명이 1년은 더 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나라 만들었습니까?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이 없었으면은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대한민국으로 인으로 태어난 덕분에 평균 수명이 북한보다, 북한에 사는 사람보다 12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12년을 더 삽니다. 남자 평균 키는 북한보다 12cm가 더 길어요. 누구 덕분입니까? 이승만 덕분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우려고 하는 이승만 덕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이승만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지우기 위해서 난데없이 김원봉이라는 공산주의자를 앞세워가지고 무슨 영화 주인공이 되었다고 김원봉에게도 군장을 줄 수 있다 이런 흉기를 꾸미더니 그게 지금 한국에서 먹혀듭니까?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아주 명석한 논설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만치려고 했던 김원봉이를 내세워가지고 상해 임정 100주년을 기리는 것은 임정을 말아먹으려는 사람을 내세우는 코미디다. 이것은 이승만을 왕따시키려고 하는 어른들의 치졸한 놀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먹히듭니까 그게? 사실하고 원래 동떨어졌는데 김원봉이라는 공산주의자가 무슨 금국훈장을 받습니까? 독립훈장을 받습니까? 공산주의자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한 자지 언제 대한민국 건국에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부흥과 성장. 이승만 정부 때 부흥부 장관을 했던 요새로 말하면 경제기획은 요사이로 말하면 뭐 재정경제장관쯤 됩니다. 부총리쯤 되는 송인상 씨의 회고록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958년 미국에 경제원조를 구하기 위해서 출장 갈 때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 장관이 간단히 다 잘해가지고 올 것으로 알아. 그러나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원래 우리 한국인은 남에게 돈 달라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해. 속담에 우는 아이 젖준다고 그러지 않나. 우리의 어려운 사정과 억울한 이야기를 미국의 조야에 널리 알리게. 38선 이야기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미국이 제 나라에서 치러야 했을 전쟁을 우리 땅에서 했으니 우리로서는 할 말이 있지 않나. 원조를 좀 더 많이 달라고 해봐. 그리고 조그만 일에까지 너무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그렇지만 사람이 너무 잘게 굴면 위신이 서지 않아. 하물며 나라 일을 맡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라의 위신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네. 정정당당히 조리 있게 이야기해봐. 큰 성공이 있기를 바라네. 이야기가 끝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하는 데 보태서라고 흰 봉투 하나를 주었답니다. 미화 1,000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100달러 사용도 주저하는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송인상 장관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애국이란 무엇인가? 태평양을 날아가는 노스웨스트 항공기 속에서 우리 일행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날 무엇에 그다지 흥분했는지 한 잠도 못 잔 기억이 새롭다. 이승만의 애국심과 자존심에 감동됐다는 거죠. 천 달러를 보태준 시절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복지 예산으로 몇십조를 그냥 펑펑 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국민 세금을 가지고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 표밭 일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돈 누가 벌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벌었습니까? 문재인 세력이 벌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발전시킨 한국의 자본주의가 벌어준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지우고 싶어하는 이승만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고 그 덕분에 워싱턴에서 대접
잘 받고 있습니다. 이승만 지우기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승만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워질 것입니다. 음수사원, 우물물을 마실 때는 누가 우물을 팠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음수사원.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근사한 우물의 우물물을 지금 마시면서 워싱턴에서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우물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래하여 재앙을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승만을 지운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